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이 녀석을 빨리 리뷰했어야 되는데 사이버 펌블러 미니카는 제가 좀 특정 파츠를 가공해야 하는 좀 일이 있어서 미루다가 하필이면 제가 지금 손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손가락이 좀 불편할 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판매가 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중국에서만 판매가 됐던 제품이라서 저도 좀 어렵게 구했던 제품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내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뭐 이제 블리즈 카카랑 프란츠 하이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정도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설명서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내부에 스케치가 있고 외부에 그림이 개별로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랑 내부 구성품 중에서 또 하나 유심히 볼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엠블럼일 것 같습니다. 보통 사이버펌블러 미니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은 약 두 가지 정도만 리뷰를 했어요. 그 리뷰를 했을 때 하고 나서 뭐 휠 커버를 제가 좀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휠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동안 좀 진행이 좀 빠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타미야에서 원하는 휠이 나왔는데 그 휠이 제가 장착하려고 한 이 바디 휠셋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멘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리뷰가 좀 많이 늦어진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가 이제 휠 커버를 만들게 됐고 이러면 괜찮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손으로는 휠 커버 만드는 게 조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선 작업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선 작업을 그동안은 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조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부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저도 한번 작업할 때마다 매번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전선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좀 큰맘 먹고 전선을 절단하려고 합니다. 여기 약간 눌린 부분도 네 이거 위주로 좀 해서 제가 최대한 작업을 추후에도 좀 작업을 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만들었던 그 미니카 두 대가 사이버펌블러 미니카 두 대가 기어가 약간 조금 네 망가졌어요. 아무래도 모터 출력도 강하기도 하고 이제 기어 내부에 이제 사이즈들이 타미야 미니카 사이즈들과는 샤프트가 조금 달라요. 달라서 안 맞는데 제가 억지로 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품도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특히나 외형적인 부품에서 뭐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게 너무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모터가 너무 강력한데 좀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터 피니언 기어도 저 사이즈로는 타미야 건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카본 피니언 기어가 덜 깨지고 덜 느슨해지는 건 같아서 바꿔주면서 그것 때문에 모터를 낮춰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터가 너무 너무 세요. 진짜 너무 세서 이거 도저히 튜닝을 올리지 않고서는 트랙을 달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오시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오시마 사이버 펌블러 미니카에서는 제가 최대한 저 모터들을 다 이용을 해서 또는 다른 미니카에서 좀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모터 자체 출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모터의 이제 커버 자체도 이제 일단 제가 전선을 늘리긴 늘릴 거예요. 확장을 해줄 건데 일부는 조금 제가 이제 커팅을 좀 해줘야겠더라고요. 근데 이 커팅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해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좋은 구조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좀 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이미 절단을 해버렸으니까 저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선 작업한 것도 좀 깔끔하게 수축 튜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마감도 그래서 좀 색감 좀 최대한 좀 맞춰보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선 색깔이 제가 파란색이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작동은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한 걸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지금은 약간 조금 비슷하게 좀 집어넣고 빼면은 이제 놓고 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전선 구조를 제가 조금 더 내부를 조금 바꾸는 게 더 좋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추후에 녀석들은 전선 길이 뭐 확장 없이 이렇게라도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도 기본적인 뭐 윤활제 작업은 제가 해주어야 어느 정도 레이싱은 가능할 거예요. 아무래도 모터 출력을 많이 낮춰버려서 기존의 사이버펌블러 그 뮤니카들 출력이 또 굉장히 높았고 속도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오죽하면 이제 부품 범퍼들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이거 범퍼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좀 속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조금 불안한 거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좀 길이를, 그러니까 기어를 놓고 나서 좀 길이를 조금 더 조절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이 상태로 오늘은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란돈 미니카의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베이스이긴 한데 약간의 곰팡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때 같은 거 좀 그런 라인들이 있어서 그 라인들만 좀 제거를 해주면 다행히도 뭐 크게 손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이진 않습니다. 뭐 스티커 정도는 하나 뗐다가 붙였다가 하고 싶긴 한데 오늘 좀 참으도록 할게요. 라사의 녹제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좀 자주 사용할 것도 같고 하니까 약간의 녹제거, 아까 윤활제 작업했던 거에서 녹만 살짝 다시 한번 벗겨줘 봤습니다. 그래야 조금 뭐 추후에 관리할 때도 더 이쁘지 않을까요? 사이버 퍼뮬러의 란돌이 사용하는 이슈자쿠 미니카. 일단 이 녀석은 바디에서 휠 일부 가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릴 때 저에게 충격은 아무래도 주인공과 같은 코스를 달려도 타이어와 장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행을 하는 점이 좀 놀라웠고 물론 부스터 역시 다른 녀석들과 다른 형태로 가동되는 점 역시 메리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버 퍼뮬러 미니카들은 그동안 미니카 차체에 바디를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중국 미니카들은 바디의 차체를 맞추다 보니 차체는 좀 새로운 조형이 되었고요. 대신에 바디의 멋짐은 그동안 보았던 모델 중에서도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